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치료연구소 이드치연구소 직영주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인공지능 성우 준상입니다. 멘탈 헬스 클럽은 정신건강 증진과 유지에 도움될 만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드치연구소에서 준비한 코너입니다. 팟캐스트 이드치연구소에서 연재한 것을 유튜브로 이식하면서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했습니다. 이번 멘탈 헬스 클럽 부정적인 캐릭터 이해하기 시리즈는 한 권의 원서와 두 권의 번역서를 참고하여 제작했습니다. 두 권의 번역서 중 하나는 캐릭터, 우리를 웃게 하는 30가지 유형의 성격들이고 다른 하나는 성격의 유형들입니다. 이 두 권의 번역서는 테오프라스토스가 저술한 것으로 알려진 더 캐릭터스 오브 테오프라스토스라는 원서를 토대로 합니다. 이드치연구소 직영주가 테오프라스토스의 캐릭터를 소개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테오플라스토스의 캐릭터에 등장하는 인물은 심리극에서 부정적인 인물을 연기할 때 의미있고 유용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테오플라스토스의 캐릭터에 등장하는 인물은 부적절하고 부조리한 인물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건강한 삶을 위한 반면교사의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테오플라스토스의 캐릭터에 등장하는 인물은 세상을 보다 넓고 깊고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독특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은 부정적인 캐릭터 이해하기 시리즈 제2편으로 아부하는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부하는 사람을 이드치연구소 직영주가 감히 정의한다면 환심을 사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다음은 아부하는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특정인에게만 집중하고 접근할 기회를 노리는 모습이 관찰됨. 두 번째, 특정인 앞에서 과장된 모습이 관찰됨. 세 번째, 특정인과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가 관찰됨. 저는 아부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누군가를 자주 목격하게 되면 누구를 향해 아부하는지 살펴보고 왜 아부하는지 생각해봅니다. 제가 목격했던 아부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특정인에게 아부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부할 대상을 바꾸거나 더 큰 힘을 갖게 되면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심리극에서 아부하는 사람은 주인공에게 의미 있는 캐릭터 중 하나이고 주인공이 심리극 무대 위에서 소환하는 캐릭터 중 하나입니다. 심리극 진행자가 아부하는 사람의 인물 유형을 알고 있다면 다음과 같이 도움됩니다. 첫 번째, 심리극 진행자가 아부하는 사람의 인물 유형을 알고 있다면 아부하는 사람의 등장 장면을 설정하고 진행하는 데 도움됩니다. 주인공이 소환한 특정 인물이 얼마나 아부를 잘하는 사람인지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연출 방법 세 가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부하려는 대상의 등장과 퇴장을 통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연출 방법. 독백이나 방백으로 아부 전략이나 목적이 담긴 대사를 말하는 연출 방법. 무대를 양쪽으로 나누어서 겉모습과 속마음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연출 방법. 첫 번째 연출 방법은 아부하는 사람 역할을 맡은 배우가 아부하려는 대상이 있을 때는 아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연출 방법은 아부하는 사람 역할을 맡은 배우가 아부하면서 독백이나 방백을 통해 솔직한 마음을 발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연출 방법은 아부하는 사람 역할을 맡은 배우가 무대 양쪽을 오가면서 겉모습과 속마음을 대조적으로 연기하는 것입니다. 방금 소개한 세 가지 연출 방법과 심리극 주인공의 이야기를 잘 접목하면 심리극 무대 위에서 아부하는 사람을 묘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심리극 진행자가 아부하는 사람의 인물 유형을 알고 있다면 주인공을 자극하는 특정 인물을 아부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대처 방법을 연습하는 데 도움됩니다. 만약 주인공이 아부하는 사람 때문에 불편한 경험을 했다면 심리극을 통해 아부하는 사람을 빨리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연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부하는 사람 역할을 맡은 배우가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보일 경우 적절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인공이 역할 바꾸기 기법을 통해 아부하는 사람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보이거나 보조자나 특정 관객이 아부하는 사람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보일 경우
심리극 진행자는 적절한 대사와 표정과 동작과 포즈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심리극 진행자는 이를 위해 아부하는 사람의 독특함을 보여줄 수 있는 대사와 표정과 포즈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제가 일상에서 목격했던 사람들, TV 드라마와 영화와 연극, 그리고 소설과 수필 등에서 묘사된 사람들을 통해 아부하는 사람의 독특한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심리극 진행자가 아부하는 사람 캐릭터를 이해하고 소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자기 점검의 시간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가 심리극을 통해 만났던 주인공, 관객, 보조자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살면서 불편했던 특정 인물 유형 중 하나가 아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이 아부하는 사람이 되어 누군가를 불편하게 했던 기억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자신이 아부하는 사람이었음을 스스로 감지하고 공개한 것에 긍정적인 의미를 둡니다. 그래서 스스로 아부하는 사람 캐릭터에서 벗어나기 원하고 저에게 요청할 경우 저는 사회기술훈련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아부하는 사람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내면의 갈등을 일으키거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럴 경우 저는 그분이 아부하는 사람의 역할을 연기할 수 있을지 확인합니다.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보이면 다른 분에게 부탁하거나 제가 대신 맡거나 아예 그 역할을 배제하고 진행하기도 합니다. 아부하는 사람 캐릭터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면 세상을 보다 넓고 깊고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역할을 벗어버리거나 역할을 털어버림으로써 아부하는 사람이라는 독특한 역할과 연기자를 상징적으로 분리하는 작업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직간접적으로 아부하는 사람을 접해왔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내가 아부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부하는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부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온갖 부조화와 부조리를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 세상에 적응하고 생존하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부정적인 캐릭터 이해하기 시리즈 제2편으로 아부하는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신건강 전문요원으로서 자극적이지 않고 싱거운 심리극, 느리고 느린 심리극, 때론 기다림이 필요한 심리극, 다양한 역할 확대 기회가 있는 심리극, 특정 도구에 의지하지 않는 심리극, 특정 기법을 남용하지 않는 심리극, 두통을 주의하는 심리극, 주인공의 스토리 주도권을 보장하는 심리극, 주인공을 이용하지 않는 심리극, 기본에 충실한 심리극, 주인공을 위한 심리극, 함께 만드는 심리극, 안전하고 마음 편한 심리극 진행을 위해 노력 중인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